그러면은 쑥대머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와 같이 그렇게 하니까. 쑥대머리 31초. 쑥대머리 나가면서 이따가 흥타령도 한국 나간 대로 정신 번쩍 챙기십시오. 쑥대머리는 아까 정화쌤이 말씀 잘하셨어요. 똑대어서 할 때는 단가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쑥대머리가 그런 곡이에요. 이제 뭐 단가를 하고 이 춘향가에다가 쑥대머리를 편입시켜서 하셔도 되시고 따로 떼어서 단가처럼 똑대어서 부르셔도 상관이 없는 곡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십시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자, 이걸 단가로 쓰실 때는 앞뒤 다 빼버리고 쑥대머리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춘향가로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그때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형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단가로만 쓰실 때면 그냥 요것만 떡대설 때는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쑥대머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쑥대머리 시작. 쑥대머리. 자, 쑥대머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경기민요죠. 쑥대머리 그냥 쭉 빼야 돼.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귀신 또 경기민요 되니까 저항막 하고 다시 올라가 오빠 시작. 오빠 찬자리에 찬자리 난 곳이 생각난 곳이 이제 저 굉장히 편하게만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 시작. 생각 난 곳이 난 곳이 님 뿐이라 님 뿐이라 님 뿐이라 님 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한양 남구 흑군 한양 남구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오리지엉
고디자 어홍 어홍 고놈만 두음만 한음만 꺾어 어홍 어홍 그렇지 어, 한 박자만 그렇게 하는 거야 오 고디자 어홍 그러니까 여섯 번째 박에서 어홍 그것만 꺾어주는 거야 어홍 이렇게 시작 어홍 이렇게 그 시작 어홍이다 어홍 어홍 여섯 번째 박에서 어홍이다 어홍 시작 어홍이다 어홍 청별 후로 정별 후로 일장 서를 내가 일장 서를 내가 내가 나는 그렇게 안 했구나 일장 서를 내가 이렇게 내가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못 봤으니 그렇죠 거기까지 할 거야 준행 형상 시작 준행 살펴보니 이렇게 해서 시작해도 돼 살펴보니 쑥대머리 시작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귀신 형용 그래요 귀신 형용 시작 귀신 형용 귀하고 낸 음에서 저 신을 내려올 때 귀금 똑같이 귀신 신 이렇게 시작 귀신 형용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쑥대머리 귀신형용 헤이 쑥대머리 귀신형용 귀신 귀신형용 그 냈던 음을 똑같이 내서 달고 저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 형용 시작 귀신 형용 그러니까 아까 남도민요 할 때 형용 했던 이 음이 떨어지는 음이야 그러니까 뭐 무슨 음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계면으로 치면은 거기가 미가 되는 거야 미가 되는 거야 귀신 해갖고 본음으로 떨어진 거야. 응? 응. 시작. 귀신 형용 저 행복빵 저항막막막막막막
그렇지. 오빵을 찬자리요. 일곱 번째 빵 시작. 찬자리요. 생각난 것이 판소리에는 그런 뭐가 없어. 오리정 엉 딱 두 음을 정해서 끌고 내려오는 건데 정 하면서 천 개 만 개 음을 쓸 게 뭐야. 엉 하고 내려오면 그 사이에 음이 얼마나 많은 음이 생략된 줄 알아. 오리정 엉 시작. 떨어지지 마. 오리정 시작. 오리정 청별 후로 청별 후로 일장 서를 내가 가가 일장 서를 내가 못 봤으니 못 봤으니 춘향 형상 시작. 춘향 살펴보니 살펴보니 쑥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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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요. 쑥대머리 소리 시작.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귀신 형용 굿 만져졌어. 저 항막 옥방을 생각난
뿐이라 임뿐이라 뿐 하지 말고 임뿐이라 뿐이라 임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아니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음이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외갓집목에서 본청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꺾어 내려와서 무려 음을 세 개를 거치는 거야 거기가. 그래서 그게 한 음으로 그냥 뭉개는 것 같지만 음이 세 개가 단계적으로 나온 거야. 포구 치고 보고 지고 이렇게 돼요. 포구 치고 보고 지고 포구 치고 보고 지고 해서 지고하고 지혜에서 고로 내려올 때 그게 외갓집목에서 본청으로 내려온 거라고. 그런 다음에 보고 지고 본청에서 쭉 가다가 꼭 꺾는 목으로 꼭 마지막에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음이 무려 세 개란 말이지. 내 도시라는 음을 쭉 거쳐 내려온 거야 그게. 근데 그게 천천히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오니까 보고 지고 보고 지고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 음으로 한 것 같지만 아니라 새 음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얘기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시작.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남구흥은 보고 지고 한양남구흥은 보고 지고 보고리제 중간에 이렇게 내리고 꺾고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직선으로 가서 여섯 번째에서 엉, 엉 꺾어 내리는 거야. 쳐서 내리는 거지. 시작. 오리자 엉 장별 후구구조 장별 후구구조 일장서르흘 일장서르흘 자 저기 포물선 그리면서 적당히 뭉그리고 그런 거 없어요. 쫙쫙 각이 나오게 하세요. 음이 다 분명하게 엄청 많은 음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저기 우리는 경기민요처럼 오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음을 쓰고 있어요. 셀 수 없는 많은 음을 그 음들을 다 표시해주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막 뭉그러뜨리면은 경기민요화 되어서 안 돼요. 일장서르흘 시작. 일장서르흘 그치. 내가 내가 못 봤으니 못 봤 못 봤 못 봐 시작 못 봤으니 좋아요. 엄청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경기민요는 경기민요답게 부를 수 있고 남도민요와 판소리는 남도민요와 판소리답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기 그 지침 주신 제가 드리면 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예. 춘향 형상 시작. 춘향 형상 춘향 하지 말고
춘향 춘향 형상 시작. 춘향 형상 목을 팍팍 터트려. 딱 열어서 춘향 형상 시작. 춘향 형상 살펴보니 살펴보니 쑥대머리 시작. 쑥대머리 대에서 흔들리면 안 돼. 쑥 거기서 어떤 음이라도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거나 어쩌고 이렇게 비틀거나 하면은 쑥대머리 해도 안 되고 쑥대머리 해도 안 되고 쑥대머리 때 머리 없어야 돼. 그리고 머리가 바로 나와줘야만 경기민요에 그걸 벗어날 수가 있어요. 창법을 시작. 쑥대머리 목을 그냥 깨끗하게 귀신형용 좋아요. 자 항막 저항막 기다리세요. 오리정 정별 후로 정별 후로 일장 서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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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봤으니 그죠. 부모 아 거긴 아니죠. 잘하셨어요. 한 번만 제가 거기까지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저기 저 우리가 응타령을 배워야지요.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 형용 자 항마
천절이에 생각난 것이 님 뿐이라 복구치고 복구치고 한양당구 그건 복구치고 어리정 청별 후고로 일장 서류을 내가 못 봤으니 부봉양 그을 꼭보고 들을 겁썩어 이러고 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해갖고 오시오.